이 다초점 렌즈가요, 부적응자 있어요. 운전도 불편하고 일상생활도 다 뭔가 좀 답답하고.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오랜만에 정말 대단한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백내장 수술의 명이시죠. 이인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요즘에 진짜 백내장 수술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경력이 얼마나 되시죠? 아유, 경력으로 치면 한 네. 30, 이제, 그럼 나이가 나오는 건데.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년? 그 네, 많이 했죠. 수술 건수는 한 얼마나 되세요? 아유, 창피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네, 어머. 예. 뭐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많은 분들이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시기 때문에 네. 오늘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원장님 모시고서 네.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백내장 수술하고 네. 렌즈 삽입 수술하고. 그렇죠. 같은 건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요거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이 렌즈 삽입술이냐 백내장 수술이냐 네. 이거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요. 네.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은 네. 예전에는 이제 백내장 수술로 알고 있었어요. 네. 백내장 수술이라는 건 백내장을 제거하고 인공성체라는 네. 렌즈 이것도 네. 렌즈의 일종이죠. 인공수정체. 예. 렌즈를 넣는 게 이제 백내장 수술인데 네. 왜냐하면 이 옛날에는 백내장 수술하고 렌즈를 넣는 거가 그냥 백내장 수술이었는데 네. 이제는 렌즈의 비중이 무지하게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렌즈는 단초점 렌즈니까 렌즈의 기능이 단순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어떤 렌즈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백내장 수술이 이게 어떻게 무슨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가 결정이 되니까 이 렌즈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백내장 수술보다는 렌즈 삽입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네. 백내장 수술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 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말씀하신 네,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헷갈리는 게 실제로 그냥 안내 렌즈 삽입술이라는 것도 렌즈 삽입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렌즈 삽입술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백내장 수정체는 건들지 않고 그 위에 렌즈만 삽입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또 궁금한 거는요. 네. 렌즈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백내장 수술하면서 네. 이거를 이제 수정체를 빼고 네. 렌즈를 넣을 때 네. 단초점도 있고 아 맞아요 또 노안까지 한꺼번에 교정하는 다초점도 있고 네.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달라요. 네, 이거는 네. 그냥 하나 단초점만 하는 게 낫다 네. 뭐 이거 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네. 하시는데 네. 오늘 속 시원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수만 가지 렌즈가 나와 있고요. 네. 그 렌즈마다 사실은 기능이 조금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아, 네. 네. 나이도 다르고 하시는 일도 다르고 네. 그리고 원하시는 것도 다르고 네. 게다가 수술 전 상태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간략하게 네. 세 가지로 구분을 해드릴게요. 아, 그냥 옛날에는 백내장 삽입 백내장 수술이라고 했지 렌즈 삽입술이라고 안 그랬잖아요. 네네, 그 개념은 그냥 단초점 렌즈를 넣을 때 그쵸. 똑같은 렌즈 누구나 똑같은 렌즈를 넣으니까 렌즈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네. 백내장 수술이죠. 네. 근데 이제 그 렌즈의 다양한 기능 이제 특별히 노안이 교정되는 근거리가 보이게 하는 그 다초점 렌즈, 근거리, 원거리, 중간거리가 보이는 그 렌즈를 넣으면서 이제 렌즈의 비중이 높아져서 백내장 수술보다는 렌즈 삽입술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네, 표현을 쓰게 되는 거고 네. 근데 이 다초점 렌즈가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고 그랬을 때는 너무 신세계였죠. 왜냐하면 근거리도 보이고 원거리도 보이고 근데 이 수술을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이제 실손보험까지 이게 네. 되면서 네네. 많이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네. 수술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다초점 렌즈가요. 부적응자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부적응자라는 게 뭐냐면은 네. 수술을 해서 시력도 잘 나오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근거리 원거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도 잘 나오는데 네. 그래도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운전도 불편하고 일상생활도 막 뭔가 좀 답답하고 아... 그래서 불편해 하시는 분이 논문에 지금 리포트가 되는 거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보통 한 1%에서 3%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100분이 수술하면 최소한 한두 분 정도는 부적응자가 있다는 거고 많이
발표하는 리포트에서는 8명까지도 발표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10명 중에 한 명이 조금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발표를 한다니까. 네, 그래서 주변에서 이미 이제 친구들도 수술 받고 아시는 분도 수술 받았는데 그 부적응자가 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 나 이거 다초점은 안 되겠다. 아, 너무 무섭고 두렵다. 아, 이래서 다초점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부적응자는 저희가 100% 안 만들 수는 없지만 수술 전에 어느 정도는 수술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이면 저도 그렇고요. 수술 전에 어느 정도 감지가 돼요. 여러 가지. 이게 왜냐하면은 부적응이라는 거는 이 다초점 렌즈는 궁극적으로 광학적으로 빛을 나누기는 하지만 빛을 나눴던 광학적인 빛을 머리에서 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기능이 조금 떨어지거나 예민하신 분들이 부적응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술 전에 아, 이분은 수술하면 부적응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분 중에 한두 분 있는 부적응자를 너무 두려워하셔서 다초점 렌즈를 포기하시는 건 조금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검사를 통해서 그렇죠. 부적응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없이 그냥 아무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받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질 수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렌즈가 이 중간 형태의 렌즈입니다. 아, 중간 형태도 있어요? 네, 이 중간 형태의 렌즈는 이름은 다양해요. 무슨 연속 초점 렌즈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단초점인데 단초점에서 약간 우리가 초점 심도를 조금 높여서 근거리를 조금 보이게 하는 렌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다초점보다는 단초점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는 근본적으로는 단초점 렌즈이기 때문에 다초점 렌즈 부적응을 걱정하시는 그 걱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일반적인 성향은 단초점이기 때문에 대신 근거리가 조금 더 단초점 렌즈보다는 잘 보이는데 그래도 다초점 렌즈보다는 근거리는 확실히 떨어지죠. 떨어지겠대. 그러니까 근거리도 잘 보이는데 원거리도 깨끗하게 보이는 렌즈는 없고 그냥 단초점 렌즈는 근거리, 원거리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하는 거고 다초점 렌즈는 근거리, 원거리, 중간거리가 잘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그 시력의 질이 조금 떨어져 어쩔 수 없이 빛을 나누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고 그 중간 형태의 렌즈, 연속 초점 렌즈나 프리미엄 단초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 렌즈들은 그냥 양쪽에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다초점 렌즈의 걱정이 그렇게 별로 없고 근거리도 조금은 보이지 아쉽지만 단초점보다는 조금 낫고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요 중간 형태의 렌즈를 원하시는 분, 단초점 이렇게는 나이도 적고 너무 아깝고 잃을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중간 형태의 렌즈를 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렌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런 걸 잘 따져서 해야 되는데 혹시 가격도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다초점 렌즈는 렌즈의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부담이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은 이제 실손보험에서 많이 커버가 됐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수술을 받으실 했었죠. 수 있는데 이제는 실손보험이 이전처럼 되지는 않아서 뭐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모든 케이스에서 다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걱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수술비도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1, 2, 3 순서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초점 렌즈에서 공 하나 붙이면 중간 형태의 렌즈가 되고요. 공을 하나 더, 10배요. 거기서 공 하나 더 붙이면 다초점, 뭐 똑같지는 않지만 렌즈 종류에 많이 올라갑니다. 만원, 10만원, 100만원, 50만원, 5만원, 50만원, 5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단초점 가격이 좀 저렴한가 봐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초점은 이제 저희가 예전부터 쓰던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쓰던 렌즈이기 때문에 국민 렌즈랄까요? 모든 게 의료보험이 다 되고요. 의료보험이 되니까. 그래서 단초점 렌즈는 그렇게 비용이 렌즈 비용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몇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 예.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가격을 떠나서 일단 예. 만약에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맞습니다. 예. 만약에 이인신 원장님께서 수술을 받으신다면 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떤 렌즈를 선택하는가 보다는 네. 아, 저는 누구한테 수술을 받아야 되나? 진짜로 저는 그게 일단 제일 고민이 되고요. 본인이 수술하실 수도 없고. 그러면 네. 이제 주변에 이제 훌륭하신 선생님이 많지만 네. 네. 아, 그래도 어느 선생님한테 받아야 되는지가 고민이시고. 네, 일단 네. 고민이고. 그다음에 저도 렌즈를 넣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수술을 하면. 저는 무조건 다초점 렌즈를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제 나이가 아직 50대고요. 네. 젊잖아요. 네, 50대. 네, 그럼요. 그죠? 네. 50대고 한창 일하는 나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나이에는 저희가 뭐 원거리 작업도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하루 종일 하는 작업이요. 이 작업이 네. 주로 보는 게 이겁니다. 모니터 수술도 그렇고요. 네네. 이 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거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렌즈는 현재로서는 종류는 많지만 다초점 렌즈 계열을 해야 이 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그 방법도 있어요. 한쪽 눈은 그 중간 렌즈, 네. 근거리는 좀 모자라지만 별 불편 없이 깨끗하게 보이는 렌즈. 한쪽은 그래도 근거리가 보이니까 다초점 렌즈를 넣어야 되는데 저는 일이 많고 하는 일의 네. 성향이 그래서 네. 근거리가 중요한 근거리 중간 거리가 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저 같으면 현재 상태로는 아마 양 안을 다 다초점을 넣어야 될 겁니다. 네, 딱 말씀해 주셨네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마다 다르게 넣어야 된다는 거네요. 예, 예. 상황에 맞춰서. 네. 네.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백내장 수술과 또 예. 렌즈 삽입술 예. 그리고 어떤 렌즈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우리 백내장 수술의 대가이신 이인식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원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